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수뇌부들은 숨을 데가 이제 없는 겁니다. 숨을 데가 어디를 숨어야 될지 숨을 데가 여러분 없는 거죠.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대단히 극적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레지나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그 어떤 꼼수에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 사기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랍니다. 5천만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는 사기 조작 결과를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된 애국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고 그리고 과욕이 앞서가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잡히게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돼서 9분의 선거 사기 가운데서도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선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선거를 8번을 선거를 다 훔쳤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2번 선거를 훔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고 거기다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것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을 완전히 코를 뭡니까 그냥 누지르고 그 여세를 몰아서 4월 10일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면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는 모든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다음에 대권 고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욕을 뿌린 겁니다. 과욕. 세상사가 절제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재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수를 뜬 거예요. 무리수를 둬가지고 완전히 까발기진 겁니다. 선거 사기가.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무자비하게 조작할지는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한 20% 정도는 조작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전투표 투표자 가운데 20% 조작할 걸 봤는데 35%까지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정도를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한 것이 4.15 총선이거든요. 엄청나게 이런들 조작을 한 겁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승리했다고 보는 거죠. 깔끔하게 승리했고 국민의힘도 입 다물었고 윤 대통령께서도 입 다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도 그냥 왕장창 그냥 뭡니까? 득표수 조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이 선거가 그냥 완전히 뭡니까? 드러내버린 겁니다. 이 선거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건 4년 정도의 긴 여정에서 가장 큰 사건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거고 완전히 사고라고는 봅니다. 두 번째 이런 사건은 이 강서구청장에서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토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확고히 관철시켜야 된다. 이게 3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3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3개가 연결되어 다 합해 선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반석의 이름 올릴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를 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만진 겁니다. 2020년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것이 확 드러나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것이 완전히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들 만졌기 때문에 어디서 조작했는지도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도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힘들 정도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세상을, 세상의 여론을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11일만 만진 게 아니고 계속 만져왔구나. 이게 여러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가짜로 발표할 거란 전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딱 보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선거를 만져왔구나. 투표율을. 이 사람들이 투표율을 계속해서 만져왔구나. 투표율을. 이 사람들이 투표율을 이렇게 만져왔구나. 천 몇백만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그룹을 이렇게 투표율을 만진 겁니다. 엄청난 범죄죠. 이것이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자 수는 1600만에 1100만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표본 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씩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총선 12.19%, 2020년 26.7%,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선이 26%에 36.9%까지 올라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20.6%란 것이 조작이 안 됐다고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름들 등장해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조작을 안 한 게 아니고 11.5%에서 20.6%가 된 거죠.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수평으로 이동했는데 0.5%만 조작했는데 원래는 뭡니까? 11.5%를 20.6%로 만든 거죠. 그것을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6대 11.5%, 7대 20.1%, 2018년입니다. 2022년도 전국 동시지원 20.6%. 이 경우 8대 지방선거 시에는 사전투표율에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다고 방송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비록 손을 댔지만 새로 출범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7대 선거 시 손댄 수준으로 손을 댄 것 같다고 하셔야 바른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거의 안 댔다고 해버리면 4년 만에 8.6% 상승은 엄청난 뿡튀기 조작이고 8년 만에 9.2%는 큰 값이상 큰 표본 집단에 불과 얼마든지 가능한 정상적인 범위라는 주장이 되어 있는 노선이 발견한다. 조작한 거죠. 예. 그런데 7대처럼 조작했기 때문에 원래 기준점이 11.5%니까 이만큼 뻥튀기를 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추계하게 되면 총선은 19.99%였던 것 같은데 한 6.70% 정도 손을 대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2022년 대선은 5.50%도 만큼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 표수가 240만 표, 297만 표입니다. 이 추계치만 보면 4.15 총선에서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 조작하고 실물로 된 표를. 2020년 대통령 선거 242만 표, 거의 비슷하죠. 124만 표, 242만 표, 240만 표에서 242만 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밝혀지게 됐느냐? 확실하게. 이게 왜 밝혀졌습니까?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